제주도가 한화 등 여러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우주산업 육성에 도전했습니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 정착까지 도민 공간대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성장 동력인 우주산업에 뛰어든 제주도.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하원 테크노 캠퍼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민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최근 한화그룹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우주센터 건립을 시작하며 첫 발을 뗐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구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정부의 우주개발진흥계획에 포함되는 게 관건입니다. 정부는 전남과 경남, 대전 삼각체제로 클러스터를 조성해 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제된 제주도는 각종 기회와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 안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계획에 제주를 포함시키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 클러스터를 넘어서 민간 3 플러스 1 민간 우주 클러스터 사업까지 계획, 우주 육성 계획에 반영해내는 것이 저희 도정의 목표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 해외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친환경 자원을 앞세운 우주산업 모델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제 정비와 안전 매뉴얼 확보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기업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굴뚝 산업이 아니거든요. 다 첨단 산업이고 이게 어떤 환경하고 별 크게 이렇게 무관한 산업이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제주도가 굉장히 매력이 있잖아요. 예. 장점은 좀 살리고 좀더 단점은 좀 규제나 이런 것들은 좀 완화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 유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우주산업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민 공감대입니다. 대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이익이 지역 주민,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생 방안과 인재 육성, 안정적이고 양질의 고용 보장이 대표적인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육청, 학교와 연계한 학과 개설이나 체계적인 교육, 인재 양성 또한 함께 동반돼야 할 과제입니다. RIS 교육 과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들여다봤을 때 우리 위성 발사라든가 제작, 뭐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계획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전문적인 어떤 교육 과정 개편이 좀 시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 발사와 우주센터 건립 등을 바탕으로 뉴스페이스라는 미래 신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제주도가 도민 공감대 속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